안녕하세요, 멍청맨입니다. 이번 편스토랑 27회차 우승 상품은 왕교자 감바스입니다. 편의점의 이경규의 복돼지면부터 시작한 2인용 밀키트 상품인 맘바스도 있었는데요. 이번엔 1인용짜리와 밀키트 둘 다 샀습니다. 망킹댐 편스토랑 27회차 우승 상품이고 주제는 만두입니다. 그래서 만두와 새우를 같이 넣었네요. 우승은 벡터맨 기태형이 했습니다. 이번 편스토랑을 사면 C그램을 같이 줍니다. 요리 방법은 최근의 우승 상품들처럼 쉽습니다. 안에 재료를 다 넣고 전자레인지에 2분 30초 요리하는 거죠. 오븐에 조리하면 더 맛있다고 하는데 오븐이 없기 때문에 저는 전자레인지에 조리를 했고 스파게티 면이나 바게트 등을 추가하면 좋다고 하는데 이걸 사왔을 때는 이미 새벽이라 다른 건 못 샀어요.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볼까요? 이렇게 들어있어요. 보기엔 정말 맛있어 보이죠? 먼저 오일이 들어있고요. 주제인 만두와 감바스, 스페인어고 새우라는 말이죠. 그리고 마늘이 들어있는데 한국에서 말하는 감바스라는 요리가 감바스 알 아히오인데 아히오가 아호, 한국어로 마늘이죠. 마늘이 들어간 시즈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왕교자 감바스에도 마늘이 들어있는 거죠. 이 오일을 음식 위에 덮어주시고 커버를 덮고 전자레인지에 2분 30초 요리. 간단하게 맛있는 왕교자 감바스 완성! 망킹댐. 사실 저는 감바스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스페인 요리라고 하는데 나중에 검색해보고 알았어요. 감바스는 새우인데 제가 저의 스페인어 공부 방법 영상을 나중에 올리겠지만 단어를 외울 때 새우는 까마론이라고 외워서 그것밖에 몰랐거든요. 구글에 검색해보니 La principal diferencia es que las gambas son más grandes que los camarones, ya que sus cuerpos son más anchos y además poseen patas más largas. 주요하게 다른 점은 감바가 까마론보다 몸통이 더 넓고 더 긴 다리를 가져서 더 크다고 합니다. 스페인 요리라 뭔가 와인과 먹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맥주도 저에게는 알코올이 너무 강한 것 같아서 서머스비를 샀습니다. 서머스비는 덴마크의 사이다인데 이 사이다가 칠성 사이다가 아니고 사과로 만든 술, 사과주입니다. 외국에서 사이다를 달라고 하면 칠성 사이다가 아닌 이 사과주를 줄 겁니다. 저는 호주에서 처음 마셔봤는데 나중에 시안이란 영국 친구가 호주에서 마시는 사이다는 사이다가 아니라고 그냥 apple flavored alcoholic beverage, 사과 맛 나는 알코올 음료라고 하더라고요. 걔가 말하는 진짜 사이다 맛이 뭔지 영국 가서 꼭 마셔보고 싶네요. 같이 나온 C그램을 마셔봤는데 레몬이라고 써있어서 레몬 맛이 나는 탄산수인 줄 알았는데 그냥 탄산수라 안 마셨습니다. 맛 없어요. 편스토랑 음식은 맛이 점점 발전하는 건지 제 입맛 기준이 낮은 것 때문인지 계속 맛있네요. 전자레인지에 요리해 먹을 수 있게 일부러 군만두를 넣어놓은 것 같고 기름을 넣고 요리해서 기름지게 맛있고요. 양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알코올과 같이 먹어서 그런지 뭔가 안주 느낌 나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제가 먹어본 적 없는 또 다른 음식인 알리오 올리오 스파게티.
먹어본 적은 없지만 들어가는 재료는 비슷해서 맛도 비슷할 것 같아요. 더 맛있게 먹는 방법에 스파게티를 넣어 먹으면 맛있다고 한 이유가 두 음식이 비슷해서가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같이 샀던 2인용 밀키트인 맘바스를 먹을 때는 스파게티도 사서 같이 먹었어요. 기대해 주세요. 펜스토랑 27회차 우승상품 기태형의 왕교자 감바스. 제 평점은 난이도는 최근 펜스토랑글처럼 쉬웠어요. 2점. 맛은 펜스토랑 음식들이 점점 맛있어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 이경규의 앵그리 크림 쫄면같이 맛없는 것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다 맛있네요. 3점. 가격은 4,900원으로 평범하면서도 만두랑 새우가 들어있어서 그런지 양이 부족한 느낌이 없었어요. 제가 알코올이랑 같이 먹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먹었을 때 제 느낌으로 갑니다. 가격 쌈으로 3점. 유제와의 적합성은 만두가 들어갔잖아요. 합격이죠. 적합으로 1점. 추천 점수는 맛있게 먹었고 또 먹고 싶으니 추천하는 게 맞겠죠? 추천 점수 1점. 총점 10점 만점에 10점입니다. 오랜만에 만점이 나왔어요. 박수!